지자체와 한전, 통신회사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소와 다른 패턴이 발견될 경우 읍면동센터에 경보 알림 문자를 발송해 안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